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 운동화 재테크 고수 최영 씨와 함께합니다. 집안에 들어서자마자 가장 궁금한 신발장부터 뒤져보는데 에게게게. 보이는데. 아니, 신발 많으시다고 해서 왔는데 신발 별로 없는데요? 네, 저희 집은 신발장이 아니고 신발방이 있습니다. 신발방이요? 벽마다 운동화로 채워놓은 여기가 바로 운동화방! 책장을 봤어도 이거 뭐 책 대신 가득가득 꽂혀있는 운동화가 하나 둘 셋 이것도 셀 수가 없는데요. 아니 대체 몇 켤레인가요? 이 집에만 600켤레 정도 있고요. 일하는 사무실까지 하면은 한 2,000켤레. 2,000켤레가 넘는 신발은 약 10년 전부터 모으기 시작했다고요? 중학교 3학년 때 제 친구가 어떤 신발을 신고 왔는데 그 당시 구매 가격의 두 배 이상을 주고 구매를 했더라고요. 운동화도 재테크의 수단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알고 되고 나서부터 점점 더 신발의 매력에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날수록 값이 오르는 한정판 운동화를 만나볼까요? 이 제품 또한 몇 년 사이에 거래 가격이 두 배 이상 올랐다고요? 뭐예요? 이거는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신발인데요. 자신만의 감성으로 이렇게 커스터마이징을 해라라는 의미에서 물감 패키지가 같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날이 갈수록 값이 껑충 오르는 운동화는 그뿐만이 아닙니다. 피디님, 이 모델은 어떤 부분이 특이한지 아세요? 팔등 부분을 주목! 저 뭐예요? 시계 같은 게 달려있네요. 네, 이거는 만보개가 달려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신발이 구성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다른 신발에 비해 가치가 높은 그렇구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장갑을 끼더니 조심스레 들어보이는 이 운동화. 이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실제로 아나콘다 뱀 가죽이 신발 가죽에 이렇게 사용이 됐다는 거고요. 이 신발은 제가 당시에 200만 원을 주고 구매했는데 운동화 한 켤레 값이 되지 않을까요? 부른 게 값이 최고의 희소성으로 없어서 못 팔 지경이라고요. 여기 있는 신발들을 다 그러면은 가격이 어느 정도나 돼요? 구매했을 때의 가격으로 치면 한 1억 정도 썼던 것 같은데요. 현재 시세대로 하면은 한 2억 정도? 운동화에 빠져 모으다 보니 1억 원을 저축한 셈! 이제 운동화 신중하세요. 재테크에 양보하세요. 여러분도 좋아하는 취미가 있다면 재테크의 아이템으로 활용해보세요.